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. 이렇게 때문에 이 발성은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. 우리가 이 발성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. 이 소리가 좋아서 이 톤을 따라 하려고 해요, 사람들은. 톤을 그죠. 어쩔 수 없는 걸 톤을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. 목 나가리 되든가 아니면 그냥 가성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, 소리가.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이런 소리를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요. 진성부터 해, 제발. 압력부터 공부하고 와. 이 압력부터 공부하고 와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압력이 공부가 안 되면 이 여기에 이 압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압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가성에다가도 압을 붙이는 감각이 있겠냐고. 어딘가는 항상 조여야 된다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합니다. 노래하고 발성을 할 땐 어딘가는 무조건 조여야 돼요. 근데 그게 여러분은 모르니까 목을 조이게 되는 거예요. 왜? 소리가 나오는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. 아, 목을 조이게. 근데 아는 사람들은 목에서 점점 먼 곳을 조이게 돼 있어요. 맞아요. 그 느낌이 좀 알수록 목에서 먼 곳을 조여요.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목에서 점점 먼 곳을 조이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양다일 정도가 목에서 조금 아래 정도인 거예요.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.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양다일 님이 아까 나왔던 그 빠가리 났던 영상이 네. 본인이 그 포인트를 까먹은 거야, 순간적으로. 그래서 목을 조여버린 거지. 그래서 목을 조여버린 거야. 왜냐면 목이랑 너무 가까워서.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. 목이랑 먼 곳을 조이던 사람들은 빠가리가 날 일이 잘 없어요. 그죠, 맞아. 애초에 먼 데서 하다 보니까 얘에 대한 자극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. 목이랑 가까울수록 목에 대한 자극이 너무 강해요, 여러분. 목으로 가려는 이 반발력이 너무 강하다고. 차라리 박효준처럼 점점 멀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걸 어차피 멀어지면 상관없는데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 이거 여기서 내가 컨디션 좀 안 좋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? 지쳐버리거든. 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.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, 진짜.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양다일의 발성을 가지고 노래를 계속 하고 싶다는 두 가지인 거예요. 저 소리에 대한 감이 너무 좋아갖고 계속 하든가 오히려 박효신 같은 소리들을 저 제대로 공부하고 와야 돼요. 기본기가 단단한 오히려. 상태에서 좀 이제 압에 대한 기본기가 확실해져야만 이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해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 소리들이 가성 소리들이 다 이 소리를 바뀌기 시작해요. 하란 가성을 잘 안 내게 돼요. 맞아요. 이렇게 바뀌어요, 가성이. 이렇게 바뀌게 돼요. 사실 제가 오늘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. 어저께 방송도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니네들 질문 존나 많이 해갖고 씨. 레슨도 오늘 7개나 해갖고 씨.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방송하기 전에 대놓고 얘기했잖아. 오늘 센 소리 네가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냥 약한 소리 제가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리에 대한 감이 왜 어렵냐면 굉장히 미세한 그 차이예요.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얘에서 차라리 먼 데를 압력을 줄 거면 차라리 편하다니까. 걔만 신경 쓰면 되잖아. 근데 얘는 목이랑 너무 가까워. 어쩔 수 없는 걸 너무 가까워. 이 위치가. 맞다. 자, 이게 가깝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는지를 이제 들려드릴 거예요. 이거는 아마 대건이도 들으면 할 거예요. 그쵸. 이런 가수들의 특징이 있는 거 알아요? 발음법의 특징이 있어요. 그죠. 발음. 어떤. 자, 들어볼게요 일단. 미소 짓던 그 표정이 시도 때도 없던 입맞춤이 주고받던 연락들이 하쉬움. 여기 하쉬움 이 하가 하의 하가 아니라 하 깊은 하예요. 이 가슴을 끌고 올라오는 하예요.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건드리는 호흡이 아니라 이렇게 건드려서 올라오는 호흡이에요. 하 한번 삽으로 푸는 호흡이에요. 춤이 주고받던 연락들이 아쉬움 가득한 헤어지니 자극을 확 줘야 되는 거야. 이렇게 해서 없어서 그 위치 그대로 서서 사예하예허 이렇게 한 번씩 삽으로 건드려 줘야 돼. 하해 이렇게 서 너의 모든 게 전에 남아 있지 않아. 자, 여기
어쩔 수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없는 걸 알면서 알면서도 하 해야 하 얘를 항상 건드려줘야 돼요. 왜? 알겠다. 이 성대에서의 이거를 점점 이렇게 멀리 보내려고 일부러 최대한 멀리 한번 보내는 거야. 하는 거구나. 자,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. 제가 요번에 양다이를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. 위험하다는 얘기의 2탄. 이 친구들이 참 아쉬운 게 뭐냐면요. 압을 유지하지 못해요.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줄게요. 압을 유지하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되게 중요해요. 근데 어쨌든 둘 다 유지를 안 한다는 건 확실해요. 유지를 안 한다는 거 있잖아요. 첫 한 번 탕 치고 나서 이 압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. 압을 유지하면요. 사실 무슨 현상이 있냐면 소리의 유지 현상이 있어요. 하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라고.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요. 소프트하지 못해. 노래가. 노래가 둔탁한 느낌이 들어요. 하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브리디함의 소프트를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고 본인이 그 소리를 원하다 보니까 한번 치고 다시 압을 빼버려요.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.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기껏 만들어놓은 압력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단어를 처음 시작할 때마다 요거를 잡고 한번 어택은 주지만 나중에 가갖고는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나가리. 그래서 고음은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가성만 내면 안 되니까 압을 쓰긴 써요. 이런 가수들도. 근데 압을 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날카로워요. 이렇게. 자, 들어볼게요. 저도 놓을 수 없는 걸 아쉬움에 이렇게. 깊지 못하거든. 왜냐면 깊어지면 이 톤이 날아가. 너무 세죠. 자기네들이 원하는 톤이 안 나와. 그냥 또 상용 보컬 같은 소리가 나와. 그지 그지. 와, 세게 나올까? 아쉬움에 아쉬움에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. 그럼 이 느낌이 안 살아. 그래서 아쉬움에 요 정도만 써야 되는 건 거야.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 위험하겠어요. 잘못하면 위험해요 진짜. 그래서 목 컨디션이 안 좋거나 제가 지금 안 좋으니까 얘기시켰잖아요. 괜히 내가 안 좋은 소리 낼 필요는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 친구 챙긴 것처럼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. 맞아요. 다시 한번 센 소리로 가볼게요. 그러니까 이 두 소리는 사실 같은 소리야. 같아요. 같은 소리인데 압이 제대로 계속 이어졌느냐 안 이어지고 한번 어택만 치고 잔향만 가지고 끝까지 남겼느냐예요. 센 소리로 아쉬움에. 근데 잔향만 남기게 되면 아쉬움에. 다시 한번 어떻게 치면서 저는 너를 불러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엔지니어가 알려줘가지고 알려줘가지고 되는 것들이에요. 저도 이게 내 클래스가 형 만나서 좀 많이 늘었죠. 자, 이 정도 됐으면 뭐 해야 된다? 좋아요 눌러야지. 여러분 좋아요 눌러줘야지. 흩어져 나라가 그거 다 완성했지 벌써. 완성했어 이제. 흩어져 나라가 난 들게도 해. 한오백 가잖아. 한오백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거든 사실. 멀어져가는 너의 손. 오 예 가만 이게 다 다른 거야. 돼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